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황윤봉 씨.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갑자기 방으로 향하는데 그 당시 건강검진에서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대장 내시경 사제입니다. 이렇게 크고 오래된 병변을 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게 너무나 기적 같다고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. 6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사진을 간직하고 다닐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는 대장암 3기 진단. 그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요. 대장암 3기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암 병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. 크기도 크기지만 끝이 새까맣게 썩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피가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 내 다 살았구나 하는 아주 절망감을 갖게 된 거죠. 당시 그의 나이 66세. 대장은 물론 림프절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였다. 제가 수술하게 된 그 암 병원에서도 병력이 최소한도 10년은 넘는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강요받았던 시점이에요. 정말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. 직장에서 내일처럼 그러다 보니까 딱 어떤 일이 없으니까 너무 하루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오락실 같은 데서 방황하고 그냥 죽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.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. 정상적인 생활 패턴이 안 되니까 그때 어떤 병이 오지 않았나. 권고사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불규칙한 생활 패턴까지 더해지며 그의 몸에선 암이 자라고 있었고 10년이 지난 66세에 대장암 3기로 악화된 상태에서 발견하게 된 것. 제 친구 중에 정말 아랫집이 돌담을 터고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친구가 나보다 한 4, 5년 전 먼저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. 5년 동안 뭐 신장에 전이 되고 간에 전이 되고 그 전이 된 거 항암만 5년 하다가 죽었어요. 임종 하루 전날 친구가 그립다고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마지막 손잡고 봤는데 너무 처절하게 죽더라고요. 사람이요. 죽음이 임종은 친구를 얼굴을 보니까.